세상 현문이라. 현문이라서는 알기 어려운 현묘한, 현오한, 가장 신비적 신비. 화엄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화엄경. 우리말로 표현하면 화엄경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이러니 폐지하면. 화엄경에서는 이러니 폐지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도 부족해서 대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화엄경. 대불가사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화엄경은 대신비요. 이게 바로 현문이라는 뜻이죠. 불가사의나 대신비나 바꾸어 말하면은 여기서 말한 최상 현문이라요. 최상 현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불가사의니 또는 대신비니. 이게 최상 현문이란 말이 대불가사의요. 화엄경에 보면은 세계가 만들어진 것도 불가사의, 세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되는 것도 불가사의, 세계가 또 유지되었다가 파괴가 되는 것도 불가사의, 또 세계가 파괴돼서 다 없어지는 것도 불가사의, 중생이 생기는 것도 불가사의, 중생이 또 발심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불가사의, 보살이 발심해서 보살도를 닦는 것도 다 불가사의란 거예요. 어떻게 그거 참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묘하다고 하죠. 법화경에서는 묘법 연화경이라고 묘하다. 지극히 묘하다. 아주 친묘장구 친묘하죠. 굉장히. 그 자리가 참 친묘한 자리예요. 그것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깊이 깊이 연구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찌다 이런 법문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가 감탄할 정도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수박 거닳기로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화엄경은 그 전에 다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다너 스님 제자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다 좋아라고 동감하던데 그 다너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대해가지고 화엄경을 봐야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대단한 자격이거든요. 화엄경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화엄경 그때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화엄경 그 강의 듣던 타나시님 모두 문도들은 굉장히 타나시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더 깊게 갖대요. 그 전에 동학사의 경봉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통도사 경봉스님처럼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도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참 잘났어요. 신체나 모든 것이나 지식도 풍부하고 동학사 강주를 수십 년 했거든. 그분을 내가 처음에 한 25, 6년 전에 찾아가 봤어요. 강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대장경 볼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화엄경을 보았느냐고 예,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잘 읽고 잘 보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집집보살이라고 그 두 분에게 내가 화엄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까지 기억나요. 집집보살이면 보살 중에는 최고 보살 아니요? 화엄경 공부를 하면 칩집보살이라고 그래요. 경봉스님께서는. 경봉스님은 얼굴은 보니까 보살 후신 같아요. 얼굴이 참 보살상이에요. 동학사에서 수십 년 계시다 세상 떠나셨죠.
그와 같이 하엄경은 참 대단한 경입니다. 가장 최고 최상의 법문이라요. 그래서 최상 현문이므로 그 진리가 불가사이다. 불가사이란 것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도 없다. 언어도단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법문이 바로 하엄경이다 말이죠. 이 말도 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나온 말을 체계를 세우려고 간추려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어찌 중생의 사량 분별로 써 썼잔데 그는 서로 잘못되었네요. 인쇄가 많이 틀린 것이 있어요. 생각과 분별하는 것으로서 들어갈 수 있으랴. 온갖경에 말하기를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서 열애의 깨달은 진리, 깨달은 도를 알려고 하면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법화경에서는 시법은 비사량 분별지 소릉해라. 그런 말씀이 법화경 초권에 나옵니다. 시법은. 이 법은 법화경의 묘한 이 묘법은 묘법 연화경. 이 법은 시법은 비사량 분별지 소릉해라. 사량과 분별로 쪼개서 자꾸 써야지 붙였으면은 한문 어렵게 여길까봐 쪼개서 자꾸 씁니다. 이 법은 법화경에서 묘한 이 법은 생각과 분별, 분별은 따지는 겁니다. 생각이란 것은 하나의 의식, 자기의 나름대로 분별심이죠. 그것 가지고서 능히 알 바가 아니라 소릉해라. 법화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엄경에서도 나옵니다. 하엄경 특집품이나 모든 품에서 이런 말이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그 자기의 의식을, 뜻을, 의식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말이죠. 그래서 온갖 분별과 여러 가지 마음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갈래의 마음을 다 떠나서 마음이 걸림이 없이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도 내나 그 뜻이죠. 어찌 중생들의 생각과 분별로 사량분별은 재륙의식이나 재칠식이나 재팔식 그런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들어갈 수가 없다. 새가 공중에서 날아가되 그 발자국을 볼 수 없는 것 같고 이 말은 하엄경 집지품에 나옵니다. 새가 허공에게 날아가는데 발자국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진흙밭에 새가 기어간다면 발자국이 나겠지만 허공에 날아가면 발자국이 보이지 않죠. 그와 같이 어떤 분별이나 사량이 끊어진 그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딧불로 개똥불 반딧불을 가지고 태허공을 큰 허공계를 불태우지 못한 것과 같다. 여기까지는 이제 불가사의 사량분별로서는 하엄경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적행보살도 용문에서 시린을 쪼이게 되고 장덕성문도 가요에서 시청이 막힌 것이다. 이 말은 청량국사 하엄 서문에 나옵니다. 청량국사 하엄경 서문에 적행보살도 복 시리너
뭐요? 폭실이나 용문이요. 글자가 틀렸네요. 청량국사 하음 소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적행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수백 년, 수천 년 많이 공부를 한 보살입니다. 적행이라는 것은 수행을 쌓고 쌓아서 수행을 많이 했던 굉장히 고참, 고참보다 더한 보살 중에 참 아주 참 제일 가는 보살이죠. 최상은 그런 보살도를 닦은 보살도 하엄경에 와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적행보살도 하엄경 법문에 와서는 그야말로 참 세발에 피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엄경 법문에서는 아주 참 땅띔도 못하는 그러한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적행보살도 용문에서 시린을 쪼이게 된단 말이죠. 폭시린의 용문이라요. 비눌린자인데 잘못되었죠? 여기가 사슴록이 있죠? 기린린자는 틀렸어요. 기린이 아니라 비눌이라요. 이 말은 중국에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용문산. 여기 이제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용문산에 절벽 그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수가 힘차게 막 직경으로 막 내려 쏟는데 그 밑에 용소가 있거든. 용소에 사는 그러니까 저 백두산 천지연처럼 거기에 사는 잉어들이 용이 되려면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이마에 빨간 점이 생기요. 내 지금 여기에 빨간 것이 흉터가 보이듯이 점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변하면 변신하면 용돼요. 용 못 되면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면은 이제 그 폭포수에서 폭포수를 잉어가 통과를 해야 우로 이제 밑에서 위로 통과해서 올라가야 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미, 잉어 양쪽 볼, 입 그리고 비눌. 그러니까 용문이라는 것은 용문산 폭포수인데 용문산 폭포수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시 학원들 등용문이란 말이 나오죠. 서울 가면은 등용문이라는 고시 공부하는 고시생들을 가리키는 합격자를 양성하는 그걸 등용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잉어가 용문 폭포수를 통과해서 용이 되는 거, 합격되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쌓고 쌓았던 보살이라도 하엄경 법문에 와서는 다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시련을 겪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 되지 그냥 안 된다 말이죠.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재수를 하든지 삼수를 하든지 해서 시험 쳐가지고 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문 폭포수를
상덕 성문도 가요에서 시청이 막힌 것이다 한 말은 상덕 성문이라는 것은 하엄경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상덕이란 말은 가장 최상의 덕을 갖춘 사리불, 목걸련, 수보리 그런 분들이 상덕이라요.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보살보다 못한 나한들입니다. 나한들이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니까 설법을 듣고 안다 해서 성문이라고 해요. 이자는 부처님의 음성이죠. 부처님의 푸르 음성을 듣고 도에 들어가는 나한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500나한, 16나한들. 그런 사리불, 목걸련, 가섭존자. 가섭존자는 선종 제1조지요. 그렇지만은 하엄경 법문에서는 행편 없어요. 여롱양명이라 귀먹은 것 같고 눈먼 것 같단 말이죠. 하엄경 입법계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500성문이 성문 나한들 500나한들이 500성문이 여롱양명이라 부처님은 설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엄경 법문이 워낙 높아서 귀머거리 같고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부처님의 법신을 못 보아요. 그래서 봉사와 같다. 맹자 귀머거리 같고 눈먼 것 같다. 여롱 이렇게 써야죠. 여롱양명이죠. 여롱양명이라 500성문이 여롱양명이라고 하는 500명이나 되는 수보리 사리불 모독 그런 분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를 못해서 귀머거리 같고 또 부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해서 견성을 못해가지고 눈먼 봉사와 같다는 그런 말을 거기서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상덕 성문도 가효에서 가효랑 하선 하엄경 법표를 아름다운 가장 좋은 모임이라 해서 가효라고 합니다. 하엄경 법표를 가해라고 해요. 아름다울 가짜 모이랬자 지금 이곳이 지금 가해구만요. 하엄회관이 지금 가해가 되었어요. 하엄법회가 열렸으니까.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은 따분하지요. 외국에 가면은 외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모르죠. 또 외국 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문맹이라서 여롱양명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나 소성 성분들이 귀머거리 같고 눈먼 것 같다. 그래서 가요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막힌 것이다. 막힐 두자 두 시청어 가요라는 그 말을 풀이한 거죠. 그러나 아까는 어려운 것을 말한 거죠. 이제는 이제 쉬운 도로도 있어요. 어려운 것만 아니라요. 어렵기는 평지에서 푸른 하늘에 오르기 같고 쉽기는 옷 입은 채 깜빡 잠한 잠 한 소금 자는 것 같다는 거죠. 쉬운 도리가 또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은 보고 듣는 것이 종자가 되므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나 또는 부처님의 좋은 법문 경전을 보거나 듣는 그것이 종자가 된다. 훈습 종자지요. 마음의 바탕에다가 씨앗 종자를 뿌려둔 겁니다. 그것을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도 좋은 진여 훈습이지. 진여 훈습의 종자. 훈습 중에서는 제일 좋은 훈습이 진여 훈습입니다. 종자란 말은 땅에다가 뿌려서 심어두면
곡수 종자가 나중에 씨앗이 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진여란 것은 진리요. 진리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연구를 하면 그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란 것은 익히는 거죠, 자꾸. 견습을 하든지, 학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그런 게다 훈습이요. 진여의 법을 가지고서 훈습을 해요. 화엄경 보는 것이 다 진여 훈습입니다. 진여 훈습의 착한 그 뿌리, 선근 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란도 칩지의 자리에 오르며, 판란 중생도 칩지의 자리에 단박 올라가요. 화엄경의 칩지라면 굉장히 높은 경지죠. 화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뭐 해서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칩지가 칩지에서 한 계단 초월하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칩지라는 자가 굉장히 좋은 거죠.